참치캔 하나만 있으면 찌개부터 반찬까지 못하는 요리가 없어요. 게다가 보관기간도 길어서 쟁여두고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참치캔 먹을 때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참치캔 따서 고추장 넣고 쓱쓱 비비면 반찬 없어도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참치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아무리 별도의 양념이 필요 없다고 해도 참치캔을 따서 바로 먹는 건 가급적 피해주세요. 참치캔과 같이 열처리를 해서 가공한 식품은 가열 후 바로 밀봉하기 때문에 캔 속에 퓨란이 들어있는데요. 이 퓨란은 일종의 발암물질이에요. 굳이 퓨란을 같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참치캔 뚜껑을 따고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퓨란은 휘발성이 강해서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10분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날아가기 때문에 10분만 기다렸다가 드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참치캔이 남았을 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대부분 캔에 남아있는 그대로 랩을 씌우거나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남은 참치를 용기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전자레인지로 20초만 데워주세요. 그 다음 용기를 밀봉할 건데요.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랩으로 꼼꼼하게 감싸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저는 진공 밀폐용기를 사용해서 랩은 씌우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2-3일 정도는 세균 걱정이 없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겠죠? 참치캔을 따서 바로 먹는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딱 10분만 기다리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